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클 시즌 2. 오늘은 잘 자라 우리 아가라고 알려져 있는 자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자장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모차르트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큐휼 번호, 즉 모차르트의 오퍼스 번호, 작품 번호까지 부여됐던 작품이에요. 작품 번호 350번을 부여받았었던 작품인데, 알고 보니 모차르트의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난 작품이고요. 제목 역시 잘 자라 우리 아가가 아닌 잘 자라 나의 작은 왕자 잠들어라라는 제목이 원제입니다. 이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는 여러 명이 후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후보가 바로 당시 독일의 의사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페른하르트 프리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작곡가 모차르트, 그리고 역시나 독일의 작곡가였던 요한 프리드리히 플라이시만,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플라이시만이 작곡한 것이 정설인 것으로 점차 굳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안톤 플라이시만의 이 자장가는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프리드리히 고터라는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Schlafe mein Freundchen, schlaf ein. Es lohnt Schläfchen und Vögelein, Garten und Wiese verstummt, auch nicht ein Bienchen mehr summt, Luna mit silbernem Schein, guckt zum Fenster herein, Schlafe bei silbernem Schein, Schlafe mein Freundchen, schlaf ein. 잘 자라 나의 작은 왕자 잠들어라. 양과 새들이 쉬고 있으며 정원과 초원은 조용해지고 이제 별한 마리도 윙윙거리지 않고 달은 은색의 빛을 발하며 창을 통해 들어오니 은빛 빛과 잠을 자렴. 잘 자라 나의 작은 왕자 잠들어라. Alles im Schlosse schon liegt, alles in Schlummer gewiegt, reget kein Mäuschen sich mehr, Keller und Küche sind leer, nur in der Zofe gemach, tönet ein schmachtendes Ach. Was für ein Ach mag dies sein?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성 안에 모든 것이 누워있고 모든 것이 잠에 빠져있다. 쥐한 마리조차 움직이지 않고 지하실과 부엌은 모두 텅 비었다. 하녀들의 방에서는 만 아라는 그리움의 소리가 들린다. 이건 어떤 의미의 아일까? 잘 자라, 나의 작은 왕자, 잠들어라. Wer ist beglückter als du? Nichts als Vergnügen und Ruhe. Spielwerk und Zucker vorauf und noch Kalusen im Lauf. Alles besorgt und bereit, dass nur mein Prinzchen nicht schreit. Was wird da künftig erst sein?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즐거움과 평화로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장난감과 설탕이 가득 차고, 그리고 아직 회전목마는 달리고 있으며, 모든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였지만 나의 왕자가 소리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자라 나의 왕자여 잠들어라. 이렇게 3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연은 약간 으스스한 느낌도 들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장가에서 3연 부분은 가사로 쓰여지지 않고 1연과 2연만을 가사로 하여서 1절과 2절로 노래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자장가 작품 번호 350번으로 알려진 채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네, 특히 모차르트의 자장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곡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